근데 천문을 모르고 우리 고대사 연구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여담사라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나타나서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줄 줄 알고 33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독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놈이 없었으면 제가 이걸 빨리 이해를 못했죠. 근데 저 천구유를 제가 딱 발견하는 순간 아 맞아 북극성에서 내려다본 부찰 천문은 저게 북극성이 우주의 절대자가 주제자가 우주를 보듬는 모습이거든요. 한눈에 우주를 보면서 전체를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시작하실 때 저한테 사인 한 번만 살짝 해주세요. 네, 지금 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또 깜짝이야. 교수님께 배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 줄로 와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배 감사합니다. 박수도 크게 해보세요. 역사는 이렇게 신나야 됩니다. 우리 탁경 선생님이 역시 크게 치시는 분. 자, 아 이제 또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것은 1년이나 2년 정도에 지구상에 한 번씩 꼭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하는 지역은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성과 다른 오성의 모임입니다. 오소성에 있어서 목성이 토성과 합하면 막 겹친다는 겁니다. 내란이 발생하고 기근이 난다. 수성이 합하면 별난을 모의하고 기존의 일을 변경한다. 누군가가 왕실에서 누군가가 별난을 모의한다. 화성과 합하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든다. 화성을 할 때는 뭐 전쟁 아니거나 기근이 없다냐 다 차서 없애버립니다. 금성과 합하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상복 입은 사람이 많게 되고 화성하고 금성이 붙으면 이건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이게 합해타가 다투면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고 야전에서는 군사들이 패배하며 홍수가 발생한다. 화성하고 금성은 아주 그냥 삼극관계, 두 번째, 화성. 화성과 금성이 합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는 주체예요. 화성이 가만히 있는데 금성이 와서 딱 붙은 거예요. 칠구삼.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때 병사를 이렇게 쓰면 반드시 패한다. 병사를 쓰면 안 된다. 토성과 합하면 근심이 생기고 재앙이 있게 됩니다. 수성과 합하면 북쪽 나라에서 병사를 쓰고 거사를 일으키나 크게 패한다. 아주 구체적이죠. 여기 내용이 간단한데 하여튼 여러분 금성하고 합하면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세 번째, 토성과 다른 오성의 모임. 토성이 수성과 합하면 물이 넘쳐 뚝이 터지면 그래서 요 수성이 저 수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나 보죠. 물과 관련해서 거사를 이렇게 병사를 쓰면 안 된다. 패전하여 군사들이 많이 죽고 퇴각하게 된다. 그래서 고대 전쟁을 할 때도 꼭 이 별점을 보고 해요. 첫 번째가 천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재 지낼 때 재물의 형태. 그러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천재를 지내는데 천재를 딱 지내고 손을 딱 잡았을 때 발꼽이 탁 떨어지면 절대 안 나갔다 그래요. 전쟁이가 무조건 패한다 그래요. 근데 가장 기본은 천문이었습니다. 천문. 일설에 수성과 합하면 별난을 모의하고 기존의 일을 변경한다고 한다. 반드시 가뭄이 든다. 토성이. 금성과 합하면 질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상복을 잃게 되며 내란이 발생하여 국토를 잃게 된다. 요 금성하고 화성은 진짜 말이 많아. 목성과 합하면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든다. 자, 수성.
수성이 근성과 합하면 별난을 업무하고 연난에 근심이 생긴다. 목화, 토, 금성이 수성과 다투면 모두 전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전란은 모두 내란이다. 화성과 금성이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국제 그냥 나라까지 주는데 다른 별들은 주로 내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성이 모이면 그 아래에 있는 나라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데 목성을 중심으로 모이면 어리로서 다스리고 화성을 중심으로 모이면 예졸로서 다스리고 토성을 중심으로 모이면 위엄으로 다스리고 금성을 중심으로 모이면 분사력으로 다스리니 각기 해당하는 별이 의미하는 일로서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보면 이게 아마 중간에 어떤 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아까 보면은 이렇게 별이 있지만은 오성 7호가 생길 때마다 요 별의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중심이 되는 별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부가 모였을 때 다섯 별이 다가 아니고 일부가 모였을 때 경립, 세 별이 합하는 것을 경립이라고 하니 놀랍게선 그 나라를 끊고 지나가면 내란 또는 외란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죽으면 왜? 기운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네.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고 임금과 재호를 바꿔 세우게 된다. 그래서 저기 다섯 개가 안 보이고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 최근에도 있었는데 안 좋습니다. 완전한 기운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운. 그 다음에 대탕, 네 별이 합하는 것을 대탕, 크게 흔들린다고 하니 그 나라는 변란과 국상이 함께 일어나며 군자는 근심하고 소인은 요란하게 된다. 이거 모이려면 다섯 개가 모여야지 네 개가 모이면 반드시 왕 목줄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별 보는 뭐 실습도 하고 나중에 할 텐데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현상이 보였다 이러면 얼른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가지고 가서 뭐 부적을 하나 써든지 어디로 진짜 비행기 태워서 저 아프리카로 보내든지 해야지. 역행.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른 나라로 튀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한무제가요? 한무제가 혐옥수심이 일어났을 때 궁궐에 있으면은 죽는다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궁궐을 나왔는데 그 다음에 7월 달에 자기 마차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못 비켜갑니다. 못 비켜가. 절대 못 비켜가. 다섯 별이 합하는 것을 역행이라고 한다. 덕이 있는 자는 경사가 있게 되니 임금이 되어 사방을 포획하고 자성이 번창한다. 덕이 잃은 자는 재앙을 받으니 그 나라를 잃고 종묘를 보존하지 못하며 백성들이 유리되어 사방으로 떠든다. 이거 다섯 개 합하는 것은 한 방에 보이는 건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여튼 역행 바꿔 행함. 즉 덕 있는 자와 덕 없는 자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다. 경립, 대탕, 역행의 점으로 볼 때 오성이 셋 이상 모이면 그 강해진 기운으로 인해 기존의 것을 바꾸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성이 다 모이면은 그 나라도 길하고 성인도 태어나고 근데 이제 이 기운이 강해지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못 버티고 자리를 내놓는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달과 오성. 제가 그랬죠. 이 달이란 게 돌 때린다고. 아까 사진 보여주셨죠. 실제로 낮에 해가 달이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꼭 나라에 안 좋은 일이 나요. 뭐 누가 난을 일으키든지 궁궐에 자객이 들어오든지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달은 쥐 궤도로 안 됩니다. 쥐 멋대로 달아요. 필요할 때는. 자 보세요. 달이 오성을 먹을 때
달이 오성을 먹으면 그 해당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방향이 다 있죠. 목성이 먹히면 기근이 들고 화성이 먹히면 난리가 나며 토성이 먹히면 살인이 많이 생기며 태백성, 금성이 먹히면 강성한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되고 진성이 먹히면 여인으로 인한 난리가 발생해 망한다. 자, 오성에 달이 들어갈 때 오성이 달에 들어가면 그 해당하는 지역에서 정성을 쫓아내고 태백성이 달에 들어갔다면 대장군을 욕보여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3월 3일 날 달이 금성을 먹어버리거든. 올해, 어, 진짜요? 네. 어, 올해? 달이 금성을 먹어버리고. 뭐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설마. 아, 동양삼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 강성한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된다. 지금 여기 지금 3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네,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만나는 딱 3월 3일이면 김정은의 베트남에서 때 아닌가? 아, 그렇지. 아, 제가 돌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필 이 강의하는데 이게 뚝뚝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닐 거라고 제가 저는 베트남에 또 김정은이 있으니까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거의 전쟁 일부 직전에 갔어요. 그냥 뭐 퇴가하니까 그냥 비행기 12대로 가가지고 그냥 1톤을 부어가지고 300명이 죽었는데 파키스탄 미사일 쏴가지고 비행기 2대가 떨어졌습니다. 벌써. 그래서 아시아가 좀 횡행합니다. 왜냐면은 천문이 어지러우면요 땅은 반드시 어지럽게 돼 있어요. 뭐 그냥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2월달에 그런 천문 현상이 네 번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는 오성 취합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성과 관련해서는 그냥 천문 요초 내용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별이 모이면 중대한 별난이 일어나니. 수성, 목성, 화성의 세 별이 동정수, 그 정수 쭉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각항변화. 아, 여기 정기, 요성, 장익지, 남방 주자. 모였을 때 판단해서 말하기를 나라 밖에 백난이 일어나 많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해석한 거가 조금 다른 해석들이 일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성이 여기수, 기수. 기는 뭡니까? 남방기수, 전기하네요, 기수. 네. 여기서, 오성이 여기서 들어간 것과 목성, 화성, 금성이 허수에서 합해서 구슬을 이어놓은 것과 같을 때를 허수는 어딥니까? 아이고. 두여. 목방. 거기. 모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하여간 세 별이 모이면 안 좋아. 네 별도 안 좋고 근데 세 별이 더 안 좋아. 금성, 화성, 아, 목성, 화성, 금성의 세 별이 두 수에 있을 때는 두우여허 위실벽 북쪽 북방의 뭐 첫 번째 별 장군이 죽음을 당하고 정성이 죽는다. 이렇게 보았고 화성, 금성, 수성의 세 별이 진수에 합했을 때와 남방 진수, 남방. 금성과 수성이 동정수에 합해졌을 때를 모두 정진.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한나라 문제가 천자가 네 번이나 상백을 입고 상복을 입고 전택에 임했던 것이 바로 요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대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임금조차도 저렇게 했다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정수, 진수, 장익진 각항저방신미기, 두우여허, 위실벽, 교료위묘, 필자상, 정기료성, 장익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요. 돌아가시면은 자식이나 손주들한테도 반드시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일제시대 때문에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 무릎 위에서 우리는 전 국민이 다 외웠습니다. 제가는 기본적으로 다 외웠다고요. 일본 놈들이 35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지금 뭐 코호법 하시는 분들 많지만 조식 코호법도 그때 사라졌거든요. 저도 많이 외우면 빠져 피해간다.
당나라 천법 서기 742년 때 오성이 기소와 미수 사이에 취합했는데 기소와 미수 이 기소와 미수 요 사이에 동방 청룡 판단에서 말하기를 덕이 있으면 경사계에 있고 덕이 없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백성을 위한 선정을 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오성이 합해져도 왕이 개떡 같은 놈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은 이게 길조가 아니고 흉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덕 서기 756년 때에 목성화성 수성 금성 수성이 순수에 취합해서 세성을 따랐는데 목성과 화성은 양에 해당하니 주로 중국을 맞고 금성과 수성은 음에 해당하니 주로 중국의 주변 국가를 맞는다. 음과 양이 합해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서로 전투로 연결되니 변란이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설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본래 해설은 앞에서 설명한 게 원론적으로 맞지만 요런 오성 취합에 대한 상향 해석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통상적으로 그런 조짐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경우 상황에 따라서 점치는데 유의해서 보라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오성 이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저 오성 별점 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꼭 이 오성이 방위와 그 다음에 계절 오행 오상 오사 요것을 3원 28소 7정의 원리를 알면은 동양사상의 명리를 하든 역학을 하든 뭐 팔계를 하든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별점 치는 거 자미두수를 하든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3원 28수 7정에 대한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자세히 알고 싶은 건 우리 또 회장님이 뭐 동영상으로 해서 막 워낙 완벽하게 또 올려놓으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3원 28소 7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1월 천지 1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들이 써여져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강의만 들었어도 기가 막힙니다.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써놓으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